안녕하세요. 호미 씨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치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치목이란 삽목처럼 가지를 잘라내지 않고 나무의 줄기 부분에 상처를 내서 뿌리를 번식시켜 또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먼저 굴린 수태, 테이프, 자른 페트병, 칼, 그리고 진흙가루와 밝은 데 루톤을 준비합니다. 페트병은 한쪽 면만 잘라주시고요. 진흙가루와 루톤은 4대1로 준비한 후잘 섞어주세요. 오늘은 백송을 치목할 거예요. 치목할 백송 줄기의 껍질을 5cm 정도 벗겨냅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껍질을 벗긴 윗부분에 섞어둔 진흙가루와 루톤을 묻혀줍니다. 잘라놓은 페트병을 씌워주고 잘려진 부분은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불린 수태를 페트병 안에 꾹꾹 눌러주며 채워주세요. 페트병 안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후 한 달에 두번 정도 물을 듬뿍 주시고 수태가 말랐다 싶으면 더 주셔도 됩니다. 대략 3개월 정도면 뿌리를 내립니다. 치목이 가장 잘 되는 시기로는 따뜻한 5월이 좋습니다. 치목한 지한달반 정도 된 부뚜레아입니다. 뿌리 내린 거 보이시죠? 삽목이 어려운 분들은 침묵에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